여러분, 지질입니다. 네, 오늘의 할 짓거리는 CCTV용 렌즈통 분해하기입니다. 안에 수많은 렌즈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볼록 렌즈, 오목 렌즈서부터 뭐 조리개까지 뭐 많은 게 들어있겠죠? 안쪽을 한번 분해해보고 또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또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확대랑 축소할 때 쓰는 연장 렌즈통 같아요. 갖고 이 뒤쪽에는 그 CCTV 영상 처리하는 부분. 자, 나사를 회체할 때는 옆에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걸 하나 두면 되게 좋아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네, 하드드라이브에서 나온 친구입니다. 짜자잔. 네, 이렇게 따주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녀석이 좀 끝에 헤드 쪽에 그거 자성이 약간 생겨가지고 좀 작업하시는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한 번에 안 붙여서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죠. 게이드. 오케이. 예전에 하드드라이브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게 있나? 혹시 모르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본에서 만든 12.5에서 75mm. 75mm면 꽤 확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1:1.8. 몰라요. 으차. 와우, 야, 씨.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자식들이 안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빠지겠죠? 오, 개발이.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여기다가 눈을 대고 보면은, 막, 만원경 같이 보일려나? 제가 지금 눈으로 한번 봤는데 아직 그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일단 옆에 있는 모든 기기들 다 해체해 보도록 합시다. 새끼들. 이 커넥터들을 다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검정색과 빨간색만 있는 거는 모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DC 모터니까 이런 애들은. 두 개의 스크류로 붙어 있네. 오케이. 짜자잔. 위에 있는 커버만 이렇게 떨어졌고요. 오, 야, 모터 들어가는 소리. 네, 모터가 이렇게 멋있게 있습니다. 무슨 터미네이터가 움직이는 것 같네. 리슨 투 미 베리 케어풀리. 대충. 오케이, 바로 떨어지네요. 오케이. 이 안쪽에 하얀색 돌기가 하나 보이죠? 그래갖고 이 돌기가 눌리게 되면은 이게 딱깍딱깍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쪽에 아마 이렇게 돌다 보면은 슬롯이 있을 거예요. 갖고 얘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쪽까지 돌아왔으면은 이제 더 이상 모터를 못 움직이게 여기서 전류를 끊어주는 거죠. 뭐 그런 역할이에요. 갖고 얘가 더 이상 돌지 못해서 뭐 기어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지. 이거는 아마 기어인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역할은 뭐 아마 줌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대물 렌즈 쯤을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런 역할이죠. 이렇게 돌려주는 애의 모터와 경통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제가 방금 여기에 멈치 나사를 뺐으니까 얘가 위로 빠질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봤죠? 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거야. 님들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분해를 하면은 쉽게 분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녀석을 먼저 빼주고 이 두 개가 아마 마운트와 이제 경통을 연결해주는 그 친구인 것 같고요. 짜자잔. 오,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 오, 이렇게 멋있게 생겼구만. 네, 예상한 대로 하나, 둘, 세 개의 모터가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이네요. 이런 녀석들도 하나하나 다 쪼개버리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일자 나사인 것 같은데, 야, 나 이렇게 작은 일자 드라이브 없을 텐데, 여기에 혹시 있을까? 일자는 있긴 있거든요. 안 돼, 이거 너무 얇아. 야, 씨, 큰일 났다, 이거. 분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일자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기둥이 하나 있으니까 깎아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와우, 완벽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일자 드라이브로 만들었고, 양쪽 폭을 또 이렇게 줄여놨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넓은 걸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보이죠? 이것도 나사야. 미쳤어.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깎아놨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쪽에 있는 이것도 나사야.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맞아야 할 텐데. 나는 야 지질. 없으면 다 만들어 버립니다. 오, 야. 야, 쏙 되는데?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오. 야, 이거 먹혀, 먹혀. 오, 야, 멋있어, 멋있어. 네, 이게 바로 조리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멋있다. 뭔가 사륜함 같지 않나요? 이 친구는 뭐더 이상 분해할 게 없는 친구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되게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작아지고 이런 걸 확대를 해보면 딱이야. 오, 야. 훌륭한데, 이거? 여기다가 집게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핸드폰용 접사렌즈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드, 오호. 나오나? 오케이. 여기 있는 두 개의 만만해 보이는 십자부터 풀러주고. 지금 이쪽에도 하나씩 보이거든요? 오, 야, 얘가 빠져. 야! 오, 세상에. 네, 블록렌즈고요. 떨어지진 않네. 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나사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거를 동시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이 핀셋 있죠? 핀셋에다가 양쪽을 해서 한번 돌려볼까? 이게 먼저 망가질지, 이게 돌아갈지가 궁금하네요. 어디 한번 시도. 요, 대박. 야, 돌아가는구만. 야, 저의 엄청난 민첩한 이 지능 어떻습니까? 멋있지? 오케이. 이렇게 녀석을 먼저 풀었고요. 녀석이 안 빠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거랑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벌려봐야 되나 봐요. 아, 돌려봐야 되나 봐. 끼고.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돌아가. 오! 야, 됐어, 됐다. 야호! 야래. 네, 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우와! 성공. 야, 또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아마도, 이쪽에서 걸려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초점도 맞추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빠지려나? 우와! 얘는 확실히 블록렌즈가 맞고, 이거 빠지나? 아, 이렇게 빠지네. 네, 님들, 이렇게 해서 블록렌즈 두 개를 구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게 이렇게 한쌍한 쌍이잖아요. 그래갖고 총 이런 지금 추출한 이런 렌즈들이 다두 개씩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핫이슈적인 물건 중에 그거 VR 기기라는 거 있잖아요. Oh God. Oh God, I fucking hear her. Oh, that's so creepy. Ah! Close the door! Ah! Fuck you in the ass! 접안 렌즈 쪽에 볼록 렌즈로 돼 있고 해가지고 약간 3D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를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지금 이 소리가 모터가 그냥 도는 소리가 아니라 기어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소리거든요? 이게 기어박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는 안쪽에 있는 수많은 톱니바퀴가 있다는 건데. 자. 그리고 마지막 녀석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모터 3개와 리미트 버튼을 하나를 구했네요. 이거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을지도 모를 것 같네요. 와우. 한번 모터에다가 전원을 한번 넣어볼까?
보조 배터리를 하나 챙겨왔고요. 만 까주도록 합니다. 네, 셋, 둘, 하나. 왜 돌아간다, 돌아간다. 와, 모터가 이렇게 천천히 돌아. 근데, 오, 얘 힘은 되게 센데? 오, 근데 이거 힘 되게 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리개도 조였다가 확대도 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구만. 후후. 파워를 연결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천천히 돈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 이게 감속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감속기랑 모터를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어떻게 빠지는 거지? 이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사 처리가 돼 있는 게 많던데. 돌아갔어. 오, 예. 봐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발전님들. 이런 식으로 기본 모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풍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덜렁덜렁 거리긴 하겠지만 돌아는 가겠죠? 얍. 돌아간다. 여튼 이런 역할입니다. 여튼 아까 전에 그렇게 감속기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되게 천천히 돌았었는데 말 그대로 감속기 없이 원래 속도대로 이런 식으로 쌩쌩 돌게 되네요. 야, 솔직히 이렇게 해놓고 이거 선풍기라고 해도 사실상 맞는 거 아니냐? 네. 여튼 이 감속기 달린 모터를 가지고 또 이것도 연구도 같이 또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돌면은 구슬들이 그거 마블 머신이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천천히 돌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뭐 구슬들을 옮긴다든가 네, 뭐 그런 머신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아이템들을 얻었구만. 후후후후.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구아.